저희 PSTL은 2019년 2월 달에 설립된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저희가 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제 보안 관련 기술이고요. 보안 중에서도 데이터 안보커에 대해서 저희가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사업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해커들이 가장 침투하기 편한 것이 게이트웨이도 아니고 서버도 아닙니다. 디바이스, 특히 말단에 있는 IoT 디바이스들은 태생상 가격이 싸야 되고 소비 전력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저희가 얘기하는 CPU가 고성능의 CPU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 말단에 있는 디바이스의 보안은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한번 뚫리면 그 공장에 대한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말단에 있는 디바이스들, 센서들 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이제 PLC 장비 같은 데에도 보안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저희가 같이 NFC와 RFID를 같이 혼용으로 하는 서비스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화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물류 창고 자동화 시스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와 협업이 필요해서 현재 물류협회를 통해서 업체들을 소개받아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NFC와 하이브리드 태그의 제품의 발송, 보관, 그 다음에 수신까지의 모든 정보가 다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의 히스토리가 남아있고 이 정보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저희 보안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PSTL은 단기적으로 아까 드린 것 중에 보안 무전기를 올해 안에 런칭할 계획에 있습니다. 뭐올 하반기에 국내에 런칭을 하고 내년에 미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고요. 하이브리드 태그를 사용한 통합 배달 서비스 시스템은 현재 올해 안에 사업 파트너, 아까 말씀드린 물류 자동화에 관련된 협업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내년에 그 시장에 런칭할 계획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 보안이 들어간 반도체 칩을 지금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칩에 저희 보안 기술을 소프트웨어로 포팅을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안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이 영상이 많은 데이터가 있고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기존 칩으로는 사실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실시간 영상 안보카 칩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